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반환점을 막 돌았는데요. 그동안의 공약 이행과 성과 그리고 집권 후반기 과제에 대해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까지도 여당과 야당의 불화 이슈가 있었죠. 여야 불화가 계속되면서 국회가 마비된다, 일관된 정책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야 관계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무수석의 존재감이 없었다, 여야 대립이 극화되었다,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적인 예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파동으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무수석의 역할은 여야와 청와대를 긴밀하게 대화 채널을 여는 역할인데 그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의 여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모습 들을 좀 일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정 상설 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동을 수시로 열어서 생산적인 국정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야 불화에는 개헌, 공수처 설치 같은 이 개혁 이슈들이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막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소야대 정국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야당을 압박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전반기 초반에는 압도적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돌파해가는 방법이 통했다면은 점점 이제 4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선거 국면까지 이 상황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기초를 다졌다, 내실을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자평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우선 네.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네. 주 52시간 노동제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산업 현장의 투자력을 꺾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네. 반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렵다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일단 전환은 거부하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아쉬웠던 게 일자리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노인 단기 일자리 증가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초반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냉랭해졌는데요.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 이 경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누가 뭐라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성과,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남북미 3자 협상 구도에서 북미 양자 협상 구도로 전환되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비상상황, 북미 대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지금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가 복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력을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